오늘 어떤 간증 4347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보기도가 잠시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잠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어떤 간증 4347을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범사위에 이 나라 이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지금 문제가 있어서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은 자마다 주님 십자가 보일 피로 뿌려서 다 각자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어떠한 문제가 됐든 인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안수하여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모든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이혼 소송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지다. 이혼 소송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지다. 모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부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자녀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이웃 간의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될지다. 층간소음 갈등이 해결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또한 여러 가지 각종 문제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각자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다. 나사렛에서도 기적이 일어날지다. 또한 여러 가지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어서 그 전에도 말했듯이 결혼 문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혼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경제 문제도 풀린 게 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나사렛 예수님을 하나니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암병은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갈지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암병이 떠나갈지다. 피부암이 치유될지다. 피부암이 치유될지다. 혈액암이 치유될지다. 혈액암이 치유될지다. 또한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다. 난종암이 난소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췌장암이 치유될지다. 신장암이 치유될지다. 기관지 천식이 치유될지다. 각종 암병이 떠나갈지다. 여러 가지 암병이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갈지다. 또한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저혈압이 치유될지다. 또한 루마체스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목디스크가 치유될지다. 퇴행성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변비가 치유될지다. 또한 통풍이 치유될지다. 고지혈증이 치유될지다. 손목 증후군이 치유될지다. 족저 근방염이 치유될지다. 또한 또한 조상 저주 귀신이 떠나갈지다. 조상 저주 귀신이 떠나갈지다. 군대 귀신이 떠나갈지다. 군대 귀신이 떠나갈지다.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비만이 치유될지다. 비만이 치유될지다. 비만이 치유될지다. 눈의 시력을 잃은 사람이 에스베스베 주님이 임하여서 그 사람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번에 시력에 문제가 있었던 분, SBSBS 시력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SBSBS 주님 피 묻은 손을 안사해서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쪽이 굉장히 밝아지고 있습니다. SBSBS. 또 그전에 다리 한쪽을 절었던 분, SBSBS 똑바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을 안사해 똑바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부암 환자도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SBSBSBSBS. 피부암 환자도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SBSBSBSBS. 범죄하지 말아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SBSBSBS. 믿음으로 손 얹은 자마다 오늘 이 시간에 기적이 날줄 믿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수하여서 지금 그 전에 치유했던 사람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다 이들이 다주 안에서 참 굳건한 믿음으로 참 하나님 자녀로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SBS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어떤 간증 4347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와 축도를 했습니다.